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코스모화학입니다. 오늘 양봉이 나쁘지는 않은 양봉이에요. 여기 음봉이 형성이 됐는데 그 음봉을 다 감싸는 양봉이에요. 물론 외인들도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연기금도 물량이 꾸준하게 들어와주면서 오늘 양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. 물론 이제 살짝 아쉬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래량. 얘가 막이 정도까지 거래량이 나와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연속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뭐예요? 종가상으로 4만 원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형성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일단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는 아니에요. 일단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자꾸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음봉이 하나 탁 나왔어요. 그 조금 아쉬워했는데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얘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. 워낙에 밑에 있는 종목이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가느냐? 일단은 절반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, 그러니까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반등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올라갈 때 중간중간에 뭐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, 뭐 얘가 여기를 이렇게 한 번에 팍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고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 추세를 돌파하고 또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또 돌파하고 이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6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 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매수를 진입을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영역 구간은 어디예요? 4만 5천 원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내가 여기서 접근을 했다, 여기서 2분의 1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또 5만 원에서 2분의 1 매도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하고 또 반등 나올 때 5만 5천 원 정도에서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끌고 가볼 수 있어. 어디까지? 6만 원까지.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연기금 물량이 진짜 좋게 들어옵니다. 예. 굉장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량이 딱 끊기는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번 좀 기다려 보자.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끌고 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게 물량이 딱 끊기고 갑자기 투신해서 보험에서 물량이 넘겨받을 수는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이고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연기금만 놓고 본다고 그랬을 때이 물량은 굉장히 조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의 양봉은 나쁘진 않아요. 딱 하나 부족한 건 거래량인데,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조금 더 흐름을 쫓아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. 저 허브경제TV 매주 25%를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. 요거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무료 체험을 저희는 벌써 100번을 했습니다.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저 허브경제TV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면서 100번의 매매를 해왔다라는 겁니다. 100번의 무료 체험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정말로 긴 시간이거든요. 이 100이라는 숫자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한번 해보자. 의심하지 말아라.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. 저희, 오늘 금요일도 끝났잖아요. 시간이 없어요. 주말에는 조금 쉬시고, 지금 당장 이 댓글에 있는 링크와, 그 다음에 링크 클릭하고 연결된 무료 종목 신청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저희랑 같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종목 매수할 거예요. 그때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오늘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, 3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.